안녕하세요. 백현보험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비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단순하고 힘없이 툭 쳐도 멀리 가는 스윙을 알려드릴게요. 비거리는 슬라이스가 나잖아요. 슬라이스가 나면 아무리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도 비거리가 안 납니다. 지금 115마일이면 못해도 270 이상은 나가야 되는 거리인데 지금 220m밖에 안 가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토탈 거리만 보다 보니까 슬라이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피드만 올릴 거예요. 그래서 비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누르셨을 테니까 비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첫 번째, 볼을 오른쪽으로 출발시켜야 돼요. 출발 선상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T가 공이 가야 하는 센터 자리고요. 지금 이 빨간 라인은 이제 공이 출발해야 되는 선상입니다. 이 오른쪽으로 보고 일단 오른쪽으로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출발은 하겠죠. 그런데 이 연습하실 때 센터를 보고 연습하지 말고요, 오른쪽을 살짝 보고 그대로 스윙하세요. 센터를 보고 내가 인사이드에서 치겠다고 하면 길이 완전히 틀어지고요, 잘못하면 배치기로 스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른쪽을 살짝 보고 오른쪽으로 친다. 가볍게 치든 강하게 치든 쳐보세요. 그래서 출발 선상이 지금처럼 오른쪽 여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쪽은 보지 말고 출발 선상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을 봐놨기 때문에 오른쪽 출발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요. 오른쪽 출발은 됐는데 쭉 가죠. 오른쪽 출발은 됐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더 가죠. 이런 걸 이제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내 공이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아마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자꾸 손을 밀고 있구나, 그래서 페이스가 열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겠다고 얘는 그대로 두고 몸으로 돌려서 감거나 혹은 손등을 갑자기 감아서 감거나 이러시면 정말로 큰 치명타가 옵니다. 그렇게 감으시면 안 돼요. 백스윙 탑에서 내려올 때도 내 몸은 그냥 위에 있는 거예요. 누가 아래에 있었어요? 헤드가 공 바로 뒤에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럼 나는 위에 있고 헤드만 공으로 내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팔로우스루까지 보내주면 되는데, 아마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못할 겁니다. 무서워서 그동안 이렇게 밀고 나갔던 습관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정말 프로님들이 이야기하는 헤드를 공 쪽으로 탁 내려놨을 때, 던진다고 표현하죠? 내 헤드가 탁 던져졌을 때 상체도 뒤에 있을 거고요, 다가가지 않을 거고요, 뭐 양팔이 잘 펴질 거, 이 여러 가지가 페이스가 닫히면서 같이 다 찾아올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내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만 일단 시켜놓고 기다려보세요. 와서 나는 진행 방향으로 가되 이렇게 헤드를 아래로 공 쪽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자, 굉장히 단순하죠. 아, 그래, 센터 방향에서 내가 살짝 오른쪽을 보고 일단은 오른쪽으로 출발을 시켜보자 하다 보면은 내가 점점 풀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른쪽으로 그냥 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이쁘게 들어오는 드로우 공이 나오고 있어요. 티 높이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높이 있으니까 내가 위에서 아래로 치는 느낌보단 그냥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툭툭 치는 느낌이 이제 올 거예요. 우리 그 드라이버 칠 때 약간 틸트 각이 있고 기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퍼 블로우로 쳐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티를 높이다 보면 아마 이렇게 공 쪽으로 덤비는 행위들도 점점 없어질 겁니다. 공의 위치도 살짝 그럼 더 왼쪽 발로 옮겨질 거예요. 일단 이 두 가지 세팅이 맞춰져야 여러분들이 드로우 공, 한마디로 인사이드에서 공을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오른쪽도 받겠다, 티도 높여놨겠다, 그리고 치면 지금처럼 공도 잘 뜨면서 오른쪽 출발, 왼쪽으로 휘는 이런 공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50 정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볍게 쳐도 기존 거리가 가거나 혹은 더 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한 발자국 더 올라가서 거리를 더 보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딱 이 연습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냥 장갑을 여기다 끼고
일단 장갑을 저쪽으로 빠르게 뿌려보려고 하세요. 자, 여기서 근데 뭐 몸을 어떻게 쓰고 이게 아니고 손으로 하든 팔로 하든 바람소리를 한번 빠르게 내보려고 해보세요. 백스윙은 짧고 팔로우는 강하고 길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제 모습이? 뭔가 왼발 디딤을 쓰면서 차고 올라가면서 이 장갑을 뿌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 로테이션 되는 타이밍이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내가 손을 꾹 잡고 팔을 펴려고 하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몸이 더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이 있어요. 드라이버 칠 때는 몸을 좀 덜 쓰고 친다. 쇼다이언이나 웨지, 오히려 정확성을 요구하는 샷을 할 때는 확실하게 몸을 더 써준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동작은 몸을 과하게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왼발 디딤을 잘 느끼면서 하체를 잘 쓸 줄 알아야 돼. 거기에 정말로 로테이션, 이 우리가 얘기하는 릴리스가 어느 타이밍에 되는지 타이밍을 잘 재야 됩니다. 자, 이제 장갑을 떼고 지금 그 느낌으로 백스윙은 짧게, 팔로우스루는 장갑을 뿌리는 느낌으로 해주다 보면 자, 이렇게 또 거리가, 스피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센터티를 보고 티 높이도 이제는 적정하게 좀 낮춰서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등판이나 어깨턴 살짝 더 넣어서 쳐보면 이제는 같은 거리가 조금 더 편하게 보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 훈련 세 가지를 딱 하고 나서 공을 치니까 느낌이 어땠냐면 이 손목, 양손목이 엄청나게 유연해져서 뭔가 탁 털어지는? 털리는? 이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헤드를 내가 리드하는 느낌으로 간 게 아니고 던져진 헤드가 나를 데려가서 끝나는 느낌이 난 거예요. 훈련이 이렇게 돼 있는 저도 이런 연습을 몇 번 하고 나면 이런 느낌이 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특히 비거리가 안 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주일은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좋아지실 겁니다.